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전주 MBC가 마련한 후보자 초청 토론회, 저는 진행을 맡은 김아연입니다. 국회의원 선거 이제 불과 1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면서 선거전이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도내 최대 격전지죠. 전주 을선거구 후보자들의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진보당까지 세 당의 후보가 지금 전주 MBC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초청 대상은 등록된 후보 중에서 공직선거법 82조에 근거해 선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토론은 전주 MBC 텔레비전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협의를 통해서 정했고요. 이번에는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각 후보자에게 7분씩을 드릴 건데요.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자유로운 주제로 상대 후보에게 질문하고 토론하시면 됩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가급적 두 후보 모두에게 질문을 해주십시오. 질문은 가급적 1분 이내로 해주시고요.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은 단답형 질문이 아닌 한 30초 이상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순서에 따라 강성희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7분입니다. 네, 먼저 이성윤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올해는 세월호 참사 10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되었다면 이태원 참사와 같은 비극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성윤 후보는 과거에 세월호 참사 합동수사본부장으로 부실 수사에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월호 침몰 원인을 정확히 밝히지 못했고 해경 지휘부나 해수부, 청와대, 특히 박근혜 7시간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책임을 은폐하기 위한 박근혜 방탕용 부실 수사였다는 비판이 제기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공직자 또 어른으로서 어린 생명들이 희생된 거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세월호 수사에 대해서는 저희 목포 직장을 중심으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있었고요. 또 다른 수사팀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 세월호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는 세월호 침몰 원인을 수사해서 저희들이 기소해서 모두 대법원까지 유죄가 확정되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해경의 구조관은 문제점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박근혜 7시간 의혹 수사 이런 부분은 다른 곳에 수사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 박근혜 7시간 수사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합동수사본부장으로서의 책임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것까지도 합동수사본부장으로서의 역할이고 만약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직무유기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합동수사본부장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또 부실 수사가 아니었다면 그 후에 세월호 특조위라든가 선체조사위, 사회적 참사 특조위까지 구성돼서 추가 진상규명이 진행된 것인데 만약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면 전주 시민을 모욕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검찰 내부 고발자로서 검찰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임은정 검사 잘 아시죠? 예. 임은정 검사가 2015년 남부지검 성폭력을 은폐한 검찰 수뇌부를 고발했는데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재판에 넘기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임은정 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성폭력 은폐 검찰 수뇌부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일심동체다 이렇게 비판했거든요. 검찰 내부 비리 감싸기에는 윤석열이나 이성윤이나 똑같다고 한 건데요. 왜 검찰 내 성폭력 은폐 사건을 제대로 단죄하지 않았습니까? 우선 그 세월호 수사팀은 목포지청에서 한 팀이 있었고 예, 그거는 이제 아까 얘기 들었으니까 됐고 두 번째 지금 다시 질문 드린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은 주십시오. 저희가 그 2015년에 남부지검에서 성추행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건을 2019년에 고발을 한 겁니다. 18년에 했죠. 예. 그런데
우리 제가 중앙검사장 시절에 우리 후배 검사들이 여러 명이 수사를 했죠.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직권 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진상이 규명이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거 확보 어려워서요. 그렇지만 저는 대검 형사부장으로 있을 때 그런 정수행 진상 조사단을 꾸려서 관련 진모 검사를 기소했고요. 또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건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하셨어요. 결론적으로 불기소 처분은 네. 증거법상 후배들이 수사를 한 결과 시간이 많이 돼서 안 된다. 아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안 된다는 얘기가 증거 확보 어려웠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저는 검찰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성추행 사건을 우리 지휘부가 대검 지휘부가 또 그 남부지검이 무마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운 일이고 그 대신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부끄러운 일인데 그러면 그것을 기소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게 하면 되잖아요. 부끄럽다고 생각하면서 왜 그걸 기소를 하지 않으십니까? 그 징계 무마 사건은 검찰 무마 사건은 그것은 직권남용으로 고발된 것인데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는 것이고 그 후에 제가 대검 형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아, 예, 알겠습니다. 구성해서 아, 일단 김모씨를 기소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는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검찰 내부 비리를 단죄하지 않았던 분이 지금 에 와서 검찰개혁 하신다는 얘기가 저는 참 되게 이상하게 들리거든요. 다음 질문 또 드릴게요. 최근에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이성윤 후보가 서울 고검장 시절 특수활동비를 전임 고검장보다 훨씬 많이 썼고 연말에 몰아쓰기 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특수활동비는 기밀이 필요한 수사에만 쓰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특수활동비가 다른 곳에 부정된 사용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거든요. 이성윤 후보님, 특수활동비 정말 기밀이 필요한 수사에만 쓰셨습니까? 예, 저는 특활비를 수사 목적 외에 다른 목적에 쓴 적이 없다. 예, 그런데 말씀드릴 수 2021년 12월에는 한 달에만 2,364만 원을 쓰셨어요. 이것은 몰아쓰기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몰아쓰기 수 있죠? 의혹이 제기됐지만 저는 특활비를 수사 목적으로만 사용했고요. 또 윤석열 중앙검사장 시절에 월 1억 4천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됐는데 제가 중앙검사장 시절에는 5천만 원 정도 그로 3분의 1 수준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아니 제가 특활비가 부족해서 수사가 어려울 지경이었어요. 저는 결코 특활비를 수사 목적에 쓴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도 그리고 이성윤도 본인이 깨끗해야 윤석열을 심판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의 특활비와 이성윤의 특활비가 규모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본질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정말 기밀에 요하는 부분에만 특활비를 썼냐. 근데 제가 국민들이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만약 이성윤 후보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다 내역을 밝혀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특활비는요. 어떤 비판을 받냐면 쌈짓돈으로 쓴다. 또는 용돈처럼 쓴다가 비판을 받고 초점입니다. 저는 네. 특활비를 모두 수사비 용돈만 썼고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그러나 12월 달에 한 달에 그렇게 몰았을 수가 있냐고. 12월 달은 수사 안 하나요? 12월 달에만 수사합니까? 11월 달도 하고 12월 달도 그러니까 합니다. 어떻게 12월 달에만 엄청 네, 많이 쓰냐고요. 주도권 토론 7분 다 사용하셨고요. 이따가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운천 후보가 주도권을 예. 갖는 토론입니다. 시간은 역시 7분입니다. 우리 이승윤 후보님께 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성윤 후보를 이렇게 낙하산식으로 전북에 이렇게 후보를 낸 거에 대해서부터 첫 단추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마치 이제 정말 모처럼 이 여야 협치를 통해서 제대로 한번 전북 발전을 시켜보려고 하는데 아니 방탄, 검찰 독재 그리고 심판을 하러 지금 내려오셨거든요. 그럼 왜 중앙에 계셔야지 꼭 전주에 와서 이 심판하러 내려오셨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하나 질문할게요. 이 변호사협회 회장인 이종엽 회장이 그때 지검장으로 있을 때 그 검찰총장으로 후보에 물망에 오른 적이 있죠? 있습니까? 누구나 고검장 정도 되면 후보에 오릅니다. 근데 그때 아주 공개적으로 특정 정치
정치 편향성이 높은 사람은 조직의 수장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발언한 거 아세요? 그 이종엽 변호사협회 회장이. 저도 그런 발언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치검사, 방탄검사 평가를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이 잘못 판단한 거예요? 그분이 어떤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 정부에서 1심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네. 손준성 검사를 검사에 승진시켰습니다. 저는 그 변호사협회 회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아마 저를 고검장으로 승진시킨 걸 가지고 그렇게 말씀한 것을 알고 있는데 저에게는 1심에서 무죄가 받았습니다. 2심에서 무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드릴게요. 손준성은 유죄가 나왔죠. 제가 주도권이니까요. 그 다음에 직접 그 검찰 간부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성윤 후보를 정치권 분위기를 살피고 고집센 진짜 정치 검사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아무리 이성윤 후보가 그렇게 주장을 해도 이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잘 참작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강성희 후보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고검장은요, 지검장이나 거기 일선 검사는 사실 특활비가 필요합니다. 굉장히 수사를 깊이 해야 되니까. 그렇죠. 아니, 고검장은 직접 수사하는 게 없어요. 그렇죠. 항고된 사건을 가지고 서류상으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많거든요. 그렇죠. 그 고검장으로 돼 있는 분이 이전에는 전임자들은 한 5천만 원 정도 썼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분이 했는데 한 6천만 원? 아, 그런데 8천만 원 이상을 썼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아니 연말에 거의 휴가가 많고 쉬는 기간이란 말입니다. 12월에만 12월에 2,300만 원을 써놓고도 전혀 공식적인 자금 외에 쓴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네. 우리 저 강성희 후보는 이번 공약에 이 특활비 없애겠다고 말씀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활비를 폐지하겠다는 것이 저희 공약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검사들한테 좀 여쭤봤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검사들이 그렇게 수사하는데 기밀비가 어쩔 수 없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직접 수사하지 않는 부분, 고검이든 대검이든 이런 데는 특수활동비 없애자. 그리고 직접 현장에서 수사하는 부분 이런 거는 어느 정도 필요한 거는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해줘야 된다. 네, 적극적으로 이렇게. 동감하고요. 예. 근데 이 검찰 이 특수활동비에 대한 의혹이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검사 검찰 내부에 있는 거의 대다수의 검사들이 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그냥 국민의 의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최소한 이성윤 후보님이라면 그 사실을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실 테니까 그것에 대한 환불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하니 우리의 검사의 특활비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먼저 밝히고 국민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래서 특활비를 폐지해야 된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이름으로 만들면 된다 생각합니다. 이번에 하여튼 특활비의 그 실질적인 부분을 공개하면 국민들이 그렇죠. 이거는 쓸 수 있다 하면 그렇죠. 그럼 오케이 해야죠. 예. 다만 이제 이성윤 후보처럼 이렇게 8천만 원을 쓰고 아니 월말에 연말에 2,300만 원을 쓰고도 아무 그 공적인 비용 없이는 안 썼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는 어떻게 국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더더욱이, 이것은 원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문제예요. 아니 잠깐만. 아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야 돼요. 알겠습니다. 같이 밝혀야죠. 아니, 그러니까, 같이 밝혀야죠. 부분이 다 명확하게 밝히고, 그래서 검찰의 문제를 국민들 앞에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 이성윤 후보. 예. 자꾸 윤석열 정부를 검찰공화국이고, 검찰 정부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요.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을 변호한 이른바 검찰 출신들이 이게 다섯 명이나 이게 공천이 됐거든요. 일테면 양분암 부산고검장, 박균택 대전 광주고검장, 김기표 중앙지검 특수부, 또 이건태 고양지청장, 또 이성윤 후보.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 이렇게 공천을 한 거거나 또는 아마 이게 저 변호사들 다 쓰고 공천을 했거든요. 이거 대가성의 공천이 아닌지 의심이 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저한테 물어본 겁니까? 네. 우선 특활비는요.
아니, 제가 쓰는 게 말고. 아니고 집행하는 겁니다. 네? 저는 제가 쓰는 게 아니고 집행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검사 출신들이 검사 출신들이 공천받는 거 이게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닌 거 아시잖아요. 아니, 저희는 검찰 공화국이 되니까 국민들이 원하면 잠깐만. 아니 국민들이 원하면 잠깐만요. 공천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는 검찰 공화국이라니까 그렇다 치고 이재명 대표가 그걸 확실히 하려면 자기는 그러한 문제에서 좀 자유롭게 그렇게 해 주셔야 국민들이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내가 보니까 도찐 개찐이에요. 뭐 거기나 저기나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서울에다 싸움판 벌리고 우리는 좀 전북은 굉장히 낙후돼 있으니까 우리 좀 야당 힘을 뭉쳐가지고 제대로 한번 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보자. 불과 작년 1년 동안에 그 많은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도 싸움판 벌리면서도 지금 이성윤 후보 투명하지를 않아요. 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문제없다고만 얘기하거든요. 네, 정운천 후보의 주도권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성윤 후보가 주도권을 갖는 시간입니다. 예. 시간은 역시 7분입니다. 시작하시죠. 네, 강성희 후보님. 네. 제가 그 특활비 문제 말씀하셨는데 특활비는 저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활비는 제가 쓰는 게 아니고 소속 구성원들에게 수사관이나 검사에게 집행하는 겁니다. 이거 제가 용돈처럼 쓰는 게 아니고 전달했다고 수단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특활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건 윤석열 전 총장 시절에 특활비를 마치 용돈처럼 썼다든가 또 주머니 쌈짓돈을 썼다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네, 저도 그것을 그렇지만 이해하는데 특활비도 이렇게 필요한 부분은 쓰되 제가 필요한 투명하게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특경비로 전환하고 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감사를 받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호 말씀하셨는데 목포지청장으로 수사할 때 이 부분하고 그 외의 수사 부분은 광주지검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저희 팀 괴각관할은 저는 차장검사실 때 목포지청장으로서 수사를 지휘했고 검찰합동수사부 이건 침울 원인이고 합동수사본부장으로서의 역할은 합동수사부장은 목포에서 세월호 침몰 원인만 수사했고요. 그다음에 검사장급이 지휘하는 광주지검의 본청에서 검사장이 지휘하는 세월호 구조관의 문제점, 외압 문제 이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검사 말대로라고 하면 세월호 문제에 대한 합동수사본부장의 역할을 준 건데 세월호 합동수사본부장이 침몰 원인에 대해서만 그렇죠. 밝혔다고 하니까 그러면 해경이라든가 해수부라든가 청와대 박근혜라든가 이런 그 부분은 다른 데에서 다른 수사했다. 그렇습니다. 그럼 왜 합동수사본부장입니까? 합동수사본부장. 그럼 저한테는 예. 세월호 합동수사본부장이 아니라 침몰 원인 수사본부장을 수사를 맡겨주세요라고 모르셔서 그런 것인데. 아니 수사를 게 아니라 국민들이 합동수사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니 그 명칭이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명칭이 검과 검찰과 그 해경이 역할을 같이 수사를 규정하는 겁니다. 건데 합동수사본부장이라고 네, 하면 당연히 모든 사안을 다 합동해서. 책임지는 뭐, 사람이지 합동이란 어떻게 말은 침몰 원인에 대해서만 규명한다고 얘기하십니까? 아니, 관할이 정해지는 겁니다. 수사 범위가. 아 정말. 검찰과 해경이 합동해서 수사하는 그런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요. 자 듣고요. 제가 우리 정운천 후배께 네. 말씀 여쭙겠습니다. 네. 제가 MBC에 방문하니까 네. 윤석열 정부의 방송 탈압 행태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 국민의 청각 테스트를 하게 만들었던 바이든 날리면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이 나서서 MBC를 고발하기도 했죠. 네. 엊그제 사퇴한 대통령실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이 14일 날 뭐라고 했냐면 MBC를 언급하면서 허벅지에 칼 두 방, 우리나라는 핵칼 테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적으로 언론을 탈압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말로 협박까지 했어요. MBC는 잘 들어. 내가 정부사로 왔는데 88년에 경제신문 기자가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 허벅지에 칼 두 방을 찔렀다. 저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언론 탄압이 크게 달았다고 봅니다. 과거 전두환 때 언론 탄압과 같다고 봐요. 여기에 대해 정운천 후보의 생각은 어떠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적인 문제가 있는 거는 반성하거나 또 거기에 사과하거나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뭐 시청 앞을 가보거나 뭐 하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뭐 가짜 뉴스까지 포함해서 무슨 대통령을 막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해도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은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확실히 잘못된 거는 전부 시시비비를 가려야죠. 당연히 가려야 되는데 그거를 포함해서 전체가 그 말씀은 드리는 아니고 좀 해탈 테러 발언한 게 적정하냐 그 말씀 물어본 겁니다. 30년, 알겠습니다. 40년 전 얘기인데 그건 표현을 잘못한 황상무 황상무 수석이 제가 인정한다 얘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퇴했지 않습니까? 사퇴하면 끝입니까? 아니 그거에 대해서 하고 사퇴 다음에 뭘 할까요? 그럼 고발하십시오. 아니, 사과를 해야죠 대통령이. 아니 참모가 그 황상무가 그 수석 정도가 자기가 말한 거를 그것도 엠바고하고 한 말이니까 어쨌든 그게 문제이라면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과하는 거죠.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최수근 상병의 출신이 어딘지는 아실 겁니다. 원광대 남원 출신의 전북의 아들입니다. 부모들은 자식이 왜 사망했는지 알고 싶어하는 거죠. 진실 규명을 위해서 공수처에서 수사부의 핵심 피의자 이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서 출국했죠. 공수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출국제 해제됐어요. 핵심 피의자를 범인 도피시킨 것. 이건 저는 형법상 범인 도피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예.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봐요. 이런 이종섭 전 장관을 출국 불한 조치가 적당한 조치는 아니다. 국민 도민들은 다 도민 정서에 반한다. 정말 4월 10일 날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 문제를 공수처에 고발을 해서 공수처가 작년 9월 달에 수사를 바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일이 미뤄지고 하다 보니까 대사 악의망으로 해서 그것도 도피성으로 이렇게 여론이 질타를 받으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러한 문제가 왔을 때 그 해결하지 않고 만약 계속 한다면 독재가 되고 그런 과잉이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지금 들어왔잖아요. 들어와서 수사를 받는 그런 절차를 받아서 법적 절차를 밟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 문제는 이미 이제 공수처는 그 사건에 있어서 차관도 국방부 차관도 법무관리관도 조사를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급하다면 내일 당장이라도 조사를 해라. 그리고 공수처를 압박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의사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생각할 때 법과 원칙대로 다 역할이 있대요. 입법부는 입법부대로,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그 정도는, 검찰은 검찰대로.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정도는 대통령실에서 아니 그 대통령이 한 거는 제가 인지를 못했는데 그런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는 거고 오바했으면 그거에 대해서도 비판받아야죠. 이 정권은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은 공천받거나 또 도피를 시키고 도대체 승진을 시키고 손준성은 승진을 시키고 또 국방부 전 차관은 공천을 받았어요. 저는 이종섭 대사가 입국했는데 즉시 해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주도권 토론 이렇게 마무리하고요.